삶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.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,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약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됐는데요.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따스한 사랑이 더해져 역대 캠페인 중 최고액인 4,444억 원이 모금됐습니다. 모금액은 지역사회 안전지원, 위기가정 긴급지원, 사회적 돌봄지원, 교육 및 자립지원에 사용될 예정인데요. 사랑의 열매 김병준 회장은 소득 불평등, 사회 경제적 그늘을 해소하고 나를 위한 기부, 공동체를 위한 기부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